사장님은 하루에 정해둔 목표 수익이 있나요? 그럴 때 좀 매매를 무리하게 하더라고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더라고.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톡방 다시 열렸어요? 예, 톡방 재기술에 있으니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고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큰 수익 보았다가 한 절반 날려먹었어. 거래를 자꾸 해갖고. 요즘 시장 매매하면 매매할수록 돈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하지 말아야 될란가? 적당히 수익 봤으면 그만둬야 되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어제도 약 한 400만원가량 수익이었는데 절반 까먹었어. 매매 계속하다 본 게 돈이 사라져 있더라고. 오늘도 적당히 수익 보면 그냥 잔금을 해야겠어요. 차트가요 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내렸다가 뭐 별짓거리 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매수를 또 물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날마다 이거 뭐 사람들 다 물리게 하는 건지. 아마 어제 본장 시작쯤에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많았던 것 같은데 어째야 또 물렸네. 저기서 매수했으면 한 200% 물려있네. 매수도 물리고 매도도 물리고 돈을 버는 사람은 그럼 누구일란가? 물리지 말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아는 대로 따라다니며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자고요. 코비님은 하루에 정해둔 목표 수익이 있나요? 옛날에는 그런 걸 정해놓고 매매했었는데요. 정하지 않게 된 계기가 예를 들어 한 100만원 수익을 당일날 목표로 잡고 매매를 하면은 열에 여덟은 하루에 100만원 수익 목표를 보아요. 근데 한두 번이 그게 잘 안 돼. 그럴 때 좀 매매를 무리하게 하더라고요. 100만원 오늘 꼭 채워야 돼. 오늘 꼭 채워야 돼요. 손실 막 500만원, 6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되는데도 채워야 돼요 하면서 하니까 벌었던 거 다 까먹게 되고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좋으면은 큰 수익을 보고 좋지 않으면은 조그만한 수익이라도 만족하고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일날 정해진 뭐 일당 그런 건 없어요. 역시 정답은 없는 거군요. 예, 정답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하게 수익 보는 방법으로 그게 정답이겠지요. 코비! 오늘도 저는 낚시를 해야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천천히 보았다가 크게 움직이는 자리만 낚아버려야지. 하나 낚을 기회가 오겠지. 헤드앤숄더 하락 아닐까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차트가 우상향 초점에서 추세선 내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로 봐야지. 이거는 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디로 가노 쓰다기. 손절가 얼마 안 된다 나 그거. 나가버렸네 이씨. 손절 8포. 하이 맘에 안 드는데. 코비! 손질. 아니 찔끔씩 찔끔씩 떨어져. 들고 있지도 못하게 저 꼬라지 봐 저거. 에이구. 차트가 너무 느려요. 이상하게 실이 느립니다. 5포인트씩 조금씩 조금씩 빼고 있어. 5포 빼고 5포 빼고 이러고 있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지표 나와. 예, 지표요. 뭐 하나 있긴 하더만 지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새벽에 연설도 있고 뭐 많어. 새벽에 있어. 1시 반? 하커 3시 베이지북 위에서 매도 기다리겠습니다. 325의 매도 대기 되돌림 자리까지 기다릴게요.
305의 매수 체결. 305 매수 체결. 구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아까 코비님 올라오면 325에 매도하신다 했는데 갑자기 매수 잡으신 후로 계속 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부님, 제가 저기 되돌림 자리를 325 정도로 보았어요. 근데 양 성격이 급해갖고 못 기다리고 저기서 잡아버렸네. 나 버리고 내려갈까 급하게 잡았더만 사서 고생을 하는 게 지금 내 혼자 사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제발 그냥 가만히 있자. 허짓거리 그만하고 저점 밀어불자. 익절가 50호. 그러지! 좋았어. 지옥 갔다 왔네, 참말로.